근데 우리한테 필요하긴 해, 이게. 저기 우리 그 전작업 하잖아. 전작업 할 때 사용하는 건데 필요하긴 한데 일단 한번 내가 네, 안녕하십니까. 치유밥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할 때 소재 전작업이라는 걸 해요. 쪼에 견고하게 물리게끔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그라인딩을 해서 사상을 한다던가, 사상? 하여튼 전작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공구가 그라인더잖아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물건이 하나 올라왔어요. 요겁니다, 요거. 메이드 인 저머니. 자, 뜯어서 봤더니 이렇게 보내셨네요. 자, 하나씩 하나씩 봐볼게요. 이거는 여기 125, 그 다음에 요거는 105짜리 작은 거네요. 4인치, 5인치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그렇지.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인가? 이거. 이게 필요한 거야. 이거. 이건 보니까 얘는 거친 날이야, 거친 날. 어차피 저거 써야 되니까 한번 뜯어볼게요. 거친 날. 날 표면이 보이시나요? 굉장히 거칠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날이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절단석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사이즈가 같네. 얘는 독일산, 얘는 일산. 근데 상태가 보면 보이시나요? 얘가 더 촘촘한 것 같아요. 날 두께는 이래요. 이걸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코펜코리아에서 요거를 보내주셨어요. 오, 한번 열어볼게요. 샥. 충전식 그라인더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볼트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커. 얘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뭐야, 이게 그렇게 현란하게. 이렇게 장착이 되네요. 그 다음에 오씨, 너무 큰 거 아니야? 음치.
아마 이거는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얘가 아니고, 얘거든요. 얘를 한번 꼽아가지고 사용을 해볼게요.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 불꽃이 안 튀어. 야, 불꽃이 안 튀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럼 본인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이게 딱 하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돼. 이 안으로. 아. 불꽃이 이렇게 돼. 나오던데? 일로는 안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 이렇게 나오던데? 추가랑 똑같이 해볼까? 이쪽 거는 그 북극산 날로 한 거. 이거는 호펜 그라인드 날로 가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거의 비교가 되시려나? 상태가 이 정도예요. 아, 그리고 불꽃이 현저하게 적네요. 불꽃이 많이 안 나. 막 불꽃 튀어가지고 막 이런데 막 그 막 이런데 불꽃이 막 튀고 하는데 얘는 불꽃이 안 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죠. 솔직하게 이 기계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뻑뻑해. 이런 데가
좀 이게 뭔가 좀 이거는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아이씨. 이거 손잡이 쪽은 그릴까 보는데 이 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먼 것 같아. 이게 이걸 용도가 달라서 그런가? 하여튼 뭔가 다르겠죠. 근데 저한테는 이 기계는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날은 진짜 좋아. 날은 좋아. 날은 굉장히 쓸만합니다. 날을 바꿔야겠네. 이거를 포시코에다가. 이 날이 좋은데? 이건 다 호환 되는 거야. 날 이거 좀 좋은 날들 가격대가 낮다 그러면 얘를 쓰셔야 돼요. 아니 동등한 가격이라 그래도 얘를 쓰겠어요. 딱 봐도 이게 달라.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겹으로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사포가 이 뒷부분에 받쳐주는 게 약합니다. 이건 괜찮아요. 얘는 강력 추천합니다. 연락처 어디지 여기? 그냥 싼 맛에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날리진 않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추천하면 나 욕먹고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요겁니다. 요거 일단은 필요해서 이것만 먼저 썼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호운 장담할 만해. 끝이라고요!